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. 저희 신사동의 상거리 코너에 최근에 준공된 신축 빌딩이 4층과 5층이 내부의 복층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서 약간 특색이 좀 있는 사무실인데요. 특히나 저희들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촬영의 각도라든가 천장 고가 아주 필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또는 레스토랑으로서의 내부의 인테리어 어떤 꾸밈으로 인한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또는 쇼룸 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아주 적합한 사무실이지 않을까 하여서 오늘 소개하여 드릴 건데요.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사진에는 신사동 551번지의 상거리 코나 북향이고요. 현재 사진은 지금 외부에서 본 건물의 외형의 그 모습인데요. 자, 내부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부의 영상은 4층과 5층으로 연결되어서 보여드릴게요. 현재 출입하고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출입했었을 때 그 4층의 내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4층과 5층에 현재 보여드리는 그 계단이 내부의 계단인데요. 천장고가 2개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스튜디오라든가 어떤 특수성 있는 사무실 사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사료되는 4층과 5층 신축 빌딩의 첫 입주의 행운을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? 현재 층별로 물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출입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내부에 남녀 구분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. 현재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. 현재 4층의 면적은 97.63제곱미터로서 약 대략 29.53평이 되는데 테라스와 발코니가 되어 있고요. 물론 실외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5층으로 볼까요? 5층에도 역시 엘리베이터 계단에 내려서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. 현재 5층도 역시 테라스 발코니가 있답니다. 현재 4층과 5층 내부 계단을 이용한 사무실 사용 좀 특수성 있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. 또 레스토랑에 관련돼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특히나 뭐 의류라든가 기타 쇼룸 겸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현재 면적은 62.08제곱미터로서 대략 한 18.77평이 되겠네요. 저는 신사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조관영입니다. 신사동에 관련된 상가 사무실 문의 저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주시고요. 물론 신사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빌딩 매수 문의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주세요. 네, 여기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